저희가 이번에 저희 고려대학교의 한국화회 동아리와 같이 지금 마을 만들기 사업 일환으로 삼태기 마을에서 벽화를 그리고 있어요. 그 벽화를 그리는 게 삼태기 마을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이 마을을 좀 더 아름다운 마을로 거듭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마당에서 이렇게 축제를 가지려는 생각 안 났는데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축제를 열어서 많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. 지금 마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관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. 이제 엄마들 프로그램만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이들 프로그램만 할 수도 없어서 엄마들이 배운 그림자 그걸 아이들이 한번 그걸 해보는 거예요. 네, 저희 사회참여극단 돌사키는 연극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청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. 저희 이번에 여기 삼선동에 자리 잡으면서 마을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했고요. 그래서 당신의 연극을 만들어 드립니다. 이 프로젝트를 생각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고 있습니다. 공모전을 내게 된 거는 저희 마을에 놀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 이제 애기들이 너무 우리 애기들이 너무 불쌍해요. 놀이터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이제 공모전에다 내가지고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놀면은 너무 좋을 것 같아서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뷰티풀 선데이라는 봉사단체고요. 저희가 오늘 10월 달에 성공 꽃으로 물들다라는 그런 축제를 마련했습니다. 어떤 행사냐면 여러 가지 환경과 관련된 것들을 체험해볼 수 있는 행사를 마련했어요. 그래서 이런 자전거를 돌려서 직접 에너지가 나오는 것들을 체험해보고 저희 이번에 성공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을 함께 놀자에서 청소년 친구들하고 같이 성북동 투어 했는데요. 오늘 또 가이드로 성화들에서 해주셔갖고 너무 즐겁게 또 너무 좋은 곳을 왔다 갑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사람하고 공감도 하고 그 다음에 배운 걸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.